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신이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짐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은 자가 행할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은 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우리가 그 계명을 받았어요. 그 계명을 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정말 느껴져 와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부터 그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창세기 1장은 그냥 창조의 대략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기 시작한 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말한 장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이 구약이죠. 그 예언대로 오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씀해 오시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낸 곳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것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굉장히 깊은 의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속 약속해 오셨는데 그 약속대로 죽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에 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은 창조의 대략부터 시작됐고 이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 지으신 이유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너무나 놀라운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라는 말을 하죠. 즉 하나님만이 생명 그 자체세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핏불일 때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이 대속제물로 피를 뿌릴 때에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거룩함이 주어진다라고 인식하게 하신 거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피를 흘릴 것을 예표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반대는 뭐예요? 불의함. 불의한 자는 모두가 사망. 그러니까 거룩한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만이 갖고 있는 영원한 거룩함을 바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로서 죄인처럼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사랑은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준다. 그 사랑으로 말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어요. 누가 날 위해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은 줄 수가 없고 그는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나 때문에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서 죽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 사랑이 관계가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만 그 영생을 얻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각각 다른 이름을 갖고 있고 각각 자기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떤 말로 그럴싸하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한테 손해가 된다면 절대 안 할 것이 이 세상 사람입니다. 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너희에게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내 목숨이 끝나면 그뿐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와 명예와 어떤 권세를 가졌어도 내 목숨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영원히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이 영원히 사는 자들이 나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너도 다 예수님 믿고 다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것이 곧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한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려운 법, 육체의 예법, 사망을 주는 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의 강령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하신 이유 바로 거기서 쉐마 이스라엘 엘로힘 아도나이 에핫 아도나이 주님은 단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한 말씀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신다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 하나가 되어지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엄청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몸, 거룩한 교회 그 하나가 되어져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아는 자라면 너희도 똑같이 사랑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줄 것인가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로 늙은이는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한다면 또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느끼세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지. 여기서 지금 늙은이를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또 늙은 여자는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젊은이를 볼 때 내 형제같이 보고 왜 디모데가 지금 젊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젊은 여자를 볼 땐 음욕을 품고 보지 말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를 보는 것 같이 함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은 참 사랑하죠. 내 가족이 아픔은 정말 내 아픔이고 그런데 벌써 하나 건너 넘어가면 달라져요. 이 말씀의 의미. 정확하게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새 가족 체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육의 가족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육적으로 그냥 너 좋아 나 좋아 그렇게 내 자식 좋아 막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잠깐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형제 자매가 참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 중에는 그 기업을 각각에게 열두 지파마다 나누어 주었지만 그 다른 지파에게 준 그것을 넘보지 못하게 합니다. 혹 그것을 샀어도 다시 되돌려서 그에게 주게끔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냐고 반드시 먹이게끔 하는 것들, 형제 간에 다툼이 없게 한 것은 이스라엘은 한 나라, 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가 함께 만난 사람들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요. 육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이를 볼 땐 아버지 같이, 늙은 여자를 볼 땐 어머니 같이, 또 젊은이를 볼 땐 형제 같이, 여자를 볼 때는 자매 같이, 이렇게 보는 것. 한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는 마음 안에서 그를 돌아보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겠죠. 노력하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을 때 내가 너희 가족들에게 칼을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가족 안에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형제는 이렇게 섬기고 대하는데 가족은 오히려 다투고 나누는 거, 이건 무엇에 초점을 맞춰진 거예요? 육체 혈육에 맞춰진 게 아니라 영적인 혈육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한 집에서 살면 주인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나요. 하지만 믿는 자끼리는 남이라도 그 안에서는 사랑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음은 믿는 자와의 관계가 잘 세워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인 거예요. 왜? 주인이 달라. 소속이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면 빨리 그 사람을 나와 같은 나라 소속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처럼 너희 이웃에게도 그와 같이 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을 합니다. 왜 참 과부는 존대하느냐? 그리고 참 과부는 도대체 어떤 자가 참 과부인가? 이 참 과부는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에 힘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주님 앞에 늘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이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는 바로 나와 같은 피를 가진 한 가족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외롭고 힘들지만 이러한 과부들은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그가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고 주님 앞에만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존귀 여겨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이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9절로부터 말씀을 보니 60이 덜 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되고 60이 이제 넘은 사람이 이제 과부에 들어가게 해라. 60 아래는 아직 젊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60이 넘어서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60이란 단어를 육적인 60이 넘으면 이제 늙은 할머니니까 라는 의미보다는 6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속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6이라는 단어를 경계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는 것과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편 안에서 아내로서의 본분을 잘 행했던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 선한 증거가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해도 믿음 안에서 양육을 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하고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는 만큼 자기가 정말 그 겸손히 하나님 안에서 같은 피를 나눈 그 가족이 되어졌다고 믿는 성도를 섬기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진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에 초점이 맞춰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라인 말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은 참 과부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과부의 의미는, 고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을 잃은 자라도 거기에 참 과부라고 인정될 만한 나이 먹은 과부와 젊은 과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젊은 과부는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말을 하느냐. 이 젊은 과부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향락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젊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락을 좋아할 만한 젊은 과부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 없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생각과 마음의 초점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 자로서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속할 수 있고 세상의 향락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 안에서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망이 하늘에 있고 그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기되 내 가족처럼 섬기지만 이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부와 젊은 과부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참과부는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요. 젊은 과부는 혹여라도 이 세상의 것에 맞춰져서 이 거룩함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도록 가르쳐야 할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율법의 다섯 번째 계명,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주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주가 있으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기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섬기게 하는 이것은 나
나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와서 그래서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무너졌어요. 세상이. 이젠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다 보니 너무나 끔찍한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서 잘못 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내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그걸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진 것을 알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섬기는 자로 자식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나는 또 내가 어디서부터 온 자인가? 내가 지금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이 내 육의 부모로부터 말미암았다면 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이 말이에요. 육으로도 당연히 그것을 배우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억시켜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거든요. 그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면 그것은 곧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무엇을 그러면 말하고 있느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소망을 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뭐 돼야 되는 거? 하나가 돼야 되는 거.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지고 거룩하고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져서 그 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만 그 피로 나음을 입은 자가 아니라 내가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또한 그와 같이 생명을 얻은 자이니 그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 같은 피를 나눈 자로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섬김이 뭘 대하든 낡은 내가 내 집에 왔어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을 씻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발을 씻기셨거든요. 그러니 나한테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어디에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라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이 육체에 나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왜? 그 뜻을 내가 알고 그 뜻대로 구원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함을 얻은 자입니까? 그래서 그 피로 내가 자녀가 되었고 그 피로 내가 거룩함을 입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다른 똑같은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과부 13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초점이 맞춰진 자이면 그 뜻대로 삶을 살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의 초점이 맞춰서 향락을 즐기고 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기 육의 생각대로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나는 과부이니까 나는 외로워,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나를 좀 섬겨, 이러면서 뭐 한다는 거야? 게으름을 떤다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라고 나는 과부니까 나를 도와라, 그런 사람 돕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떨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육적인 관심을 끌고 육적인 어떤 사랑과 육적인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쓸데없는 말만, 세상 말만 해서 결국은 더럽히는 자라라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육적으로 돌아서 버리고 영적인 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육체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육이 궁핍하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먹을 것 채워주세요. 육적인 것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라는 말을 해요.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거를 도와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과부가 많았고, 그래서 과부를 다 돌보고 자기 거를 내놔서 나누고 이러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게 짐을 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내 친족이 있고 내 가족 중에 과부가 있으면 네가 돌봐라 이거예요. 그걸 교회에다가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뭘 말하냐, 내 가족 안에서 내가 돌볼 사람은 내가 돌보고, 주 안에서 교회가 돌봐야 될 때는 교회가 돌보면서 모든 것은 잘 살펴서 돌봐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자는 돌보되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은 자가 이제 행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부터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거룩한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그 앞에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하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겸면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위로를 할 때도 사랑 안에서 해야 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면도 하고, 사랑 안에서 위로도 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도 하고, 서로 다툼은 없이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섬김, 이와 같은 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모든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남편이 있는 자로서 살아도, 또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도, 나의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내 진정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피를 기억하고 함께 가족이 된 자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위로를 하던, 권면을 하던,
교제를 하던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진다면.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 그래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겸손히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피로 영생에 얻어지니까 그 허물도 나만 사함 받은 거 아니라 저 사람도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까 허물도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주 안에서 그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서로 돌아보아 각각 섬기면서 내 기쁨이 넘쳐나는 것. 바로 그 몸된 교회를 한 몸을 다 세우게 되어지니까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 왜?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은 주님이 이 안에서 벌써 기쁨을 주니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서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바로 이와 같이 서로 세우고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육적인 한 몸이 아니라 영적인 한 몸.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받았다면 아 예수님이 사랑하랬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떤 구제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영혼이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그럴 때 구제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그 구제가 혹 잘못해서 그 영혼을 오히려 육적인 것으로 치우쳐 나가게 해서 세상의 향락을 따라 나아가게 하고 또는 게으르게 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은 에베소 4장 11절에 직분을 말하고 12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4장 우리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각각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한 몸이 되어질래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의 그 섬김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봉사, 어떤 직분 이런 걸 다 각각에게 주어서 일을 하지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식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라고 한 말고 모일 때마다 잔을 나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한 떡, 한 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자인 것을 이 육체 음식을 나누면서 기억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한 뜻을 향해서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 여러분 서로가 뭘 교제하세요? 나는 이런 게 힘들어요. 나는 이런 게 좋았어요. 이런 믿음의 교제를 하면
서로가 그걸 놓고 기도해줄 마음을 갖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걸 서로 세우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는데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내 공력이 어떠한지를 이제 시험하는 날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걸 말할 때 반석에 세울 걸 말하죠. 그 반석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십자가에 세워져야 되지만 너도 십자가에 세워지도록, 정말 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깎아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줘야 되고, 내가 참아줘야 되고, 내가 분을 낼 것도 아니지, 분을 내면 안 되지, 우리 같은 가족이니까 하면서 깎아내리는, 나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렇게 훈련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가정 안에서 다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하신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대접을 한다면, 왜? 한 몸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산다면, 늙은이를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늙은 여자를 대할 때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을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되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바로 선 자냐 할 때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대하며, 그렇지 아니한 자를 볼 때는 그를 책망하서라도 그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녀들은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훈련을,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부터 훈련을 시켜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바로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방언도 했는데요. 아니 내가 귀신도 쫓았는데요.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할 때 왜 그걸 모른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직분을 해도, 어떤 봉사를 했어도, 어떤 능력이 나타난 일을 했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이 서로를 돌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뜻은 한 몸을 세우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몸, 거룩한 몸, 거룩한 나라, 아멘, 거룩한 교회. 그래서 거룩하게 하실래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하셨고, 그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육의 가족을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긴다면 이 피를 나는 너의 형제들, 너의 자매들, 주위의 과부 또는 늙은 사람, 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그 피로 한 가족이 되어진 자를 잘 돌아보아서 함께 한 몸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뭘 기도해요? 첫 번째,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 확실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로 한 몸이 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시니 주여,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계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시겠습니다.